자, 잘 쉬셨죠? 예, 8번 보도록 하죠. 124페이지입니다.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거 아까 풀었던 거 아닌가? 예, 풀었던 겁니다. 근데 살짝 지문 하나 바뀐 것 뿐인데 넘어갈게요. 풀은 기억 안 나죠? 병의 채무담보, 갑이 물상보증에 설명드리면서 풀었던 문제인데, 네, 112페이지에서 3번 문제를 살짝 하나 바꿔놓은 거예요. 2번 지문 하나 바꿔놓은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112페이지 3번 문제, 답만 살짝 바꿔놓은 거니까 풀어보시고, 9번 대신 볼게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았죠? 사단 명의로 누가 신청해라?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할 필요 없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갑의 소유권에 그리고 A라는 저당권자가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하면 상속을 A라는 자가 받겠죠. 상속인이. 그럼 상속받을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하겠네요. 등기 안 하고 돈을 안 갚아가지고서 얘가 이 집을 경매 실행합니다. 그럼 경매 실행도 처분행위인가요? 누가 하긴 한번 해보자고. 처분행위 맞죠? 그럼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시에는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안 하게 되면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등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한 경우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 후 사망한 거니까 매매가 빠르죠? 참 어려운 국어였습니다.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니까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맞고, 갑을 병 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의인이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에 대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맞고요. 정을 빼게 되면, 정을 빼게 되면 병 입장에서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을이 안 하게 되면은 중간 생활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을을 대위해라. 그 말은 기억나세요? 그럼 채권자 대위하듯이 또 마찬가지 정이 채권자의 채권자로서 대위에 대위도 가능하니까 맞고, 5번이 민법상 주합을 등기 의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일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합은 2년이기 때문에 채무자이건 저당권 설정자이건 저당권이 일체될 수 없으므로 5번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풀어보시고요. 11번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고, 원칙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직권하고 명령이 있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등기표 정보를 교부해야 한다.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24시간이고 서면등기 신청은 하루 반나절 줍니다. 서면은 얼마큼 준다고요? 하루 반나절. 전자신청은 24시간이에요. 서면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잘 들으실 것, 서면등기는 오늘 오전에 신청한 등기는 오전 빼고 하루 반나절이니까 내일 18시까지예요. 오후 반나절이 다음날 하루. 이해 갔어요? 그럼 오후에 들어온 등기는 빼고 다음날 하루, 그 다음날 반날 12시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서면 등기는 얼마큼 기간을 주고?
하루 반나절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진창은 24시간이 철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니까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주등기 부기 등기는 관계가 주종관계가 이어지니까 주등기 죽어버리면 부기 등기 등기관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별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5번이 등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 신청서의 간인은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나타나야 한다. 간인이 뭐고 정정은 뭘까? 간인은 신청서가 여러 장일 당시에 앞장, 뒷장, 반 적어 찍는 도장. 이걸 간인이라고 불러요. 앞장, 뒷장 사이에 찍은 도장을 사이간 간인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신청서를 뜯어고친 부분을 정정한다고 쓰는데, 정정이 중요할까? 간인이 중요할까? 정정이 중요하겠죠. 정정은 전원 다 찍게 되고 간인은 1인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기업서 작성할 때 세장 작성하죠. 매수인과 한 장, 매도인과 한 장, 중개업자 한장 작성해서 접은 다음에 도장 찍지 않나요? 몇개 찍나요? 매도인, 매수인 자기가 다 찍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근데 왜다 찍을까? 배워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돈을 많이 줄거 아니야, 수수료를. 없던 걸로 하고자. 계약서도 도장을 많이 찍어놔야지 이게 지금 있어 보여요. 빈약하게 도장 찍어 놓으면 계약서 같지가 않으니까 막 찍는 거지. 아, 도장 주세요. 막 찍어 놓고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정정은 몇 명이 찍어야 되고, 전원의 간이는 1인만 찍으면 됩니다. 넘어가서 12번 한번 풀어보시고, 13번.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을 물어봤는데, 기업권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 혼동은 단독 신청합니다.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하죠.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 말소할 때 단독이에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많이 퐁당퐁당 빠지는데 혼동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도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 아까 가등기는 원칙 공등위 원칙이 돼 승낙서가 있다거나 가처분 명령 정본이 첨부된 경우는 단독 신청하더라.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번은 가처분 등기 말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직권 아니면 촉탁이 됩니다. 뭐라고요? 크게 외치세요. 중요한 거니까. 가처분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 아니면 촉탁인데,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는 직권 말소하게 되고, 가처분권자 진 경우는 촉탁 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가처분권자 이겼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해서 1순위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소유권이 있고, 을이 집을 달라고서 2순위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을이 가처분 등기했죠? 이 상태에서 집 달라고 을이 가처분 등기해서 집을 안 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가처분권자 을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더라요. 그럼 이긴 경우 판결문 나올까? 진 경우 판결문 나올까? 둘다 줍니다. 여러분이 을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케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 집 달라고 가처분 등기에 집을 안 줘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 앞으로 집을 주란 얘기죠. 판결문 가지고 등기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등기 신청하러 갈때 판결문 따라 들어갔나요? 그러면 소송 끝난 거 등기 연휴 확인했어요? 왜잘 가다 끊어져, 다시.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는 얘기는 판결문 가지고 등기하러 갈거 아니에요,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할 때 판결문 따라 들어갔어요? 소송 끝난 거 확인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집을 달라고 우리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다는 얘기는 을에게 집줄 필요 없다. 그럼 을은 판결문 받았죠? 어디 갈까? 그건 다 그런 거 기억하고 앉아있네. 술 먹으란다 그랬지? 열 받아서. 등기소 갈일 없잖아요. 가면 등기소 와요?
안 오잖아. 자기 등기 시켰으니까. 그럼 을이 진경호는 가처분권자 진경호 누구도 등기소 오지 않으니까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말소할 때는 지금처럼 이긴 경우 직권이고 패한 경우는 촉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이 가처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다음 주 또 배워요. 중에서 또 배우는데 아, 다다음 주다 우리 격주 수업하니까 그때 이제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 진 경우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또 뒤에서 이긴 경우는 외울 게 아니라 내가 집달러 소송을 통해서 이겼다는 얘기는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에 가니까 소송 끝난 거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해버리는데 졌다는 얘기는 등기소 갈 일이 없잖아요. 이때 촉탁으로 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처분 말소 둘 중에 하나예요. 직권 아니면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할 등기니까 기형, 니은, 디귿, 리을 제외한 미음, 비읍번이 단독 신청할 등기 아니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풀어보시고요. 15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경우는 우리 책 보게 되면은 그거 보고 풀면 될 겁니다. 페이지가 10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 그림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등기 의무자, 갑, 권리자, 을이 있는데 대금을 다 넘겼지만은 등기가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더라. 어떤 등기할 게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이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럴 경우 을의 입장은 집사 쓴 게 권리자 입장이고 갑하고 따지니까 을하고 병하고 따지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면 당연히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와 권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렇게 대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니까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더라.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갖출 요건의 경우 첫 번째는 먼저 채무자 등기할 게 있어야 대위가 들어가니까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주게 되면 채무자에게 이익일까 피해일까? 예, 이익만 대위하는 것이고 불이익은 대위 신청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고 세 번째는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대 채권의 경우는 어떤 채권이라도 불문하기 때문에 과거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순재라고 그랬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채권자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미치겠다. 어쨌든 다 가능하고 네 번째 경우는 채권자 다시 채권자 또 있을 경우에 그래서 아까 갑을 병 넘어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에 대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의 대위도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고 다섯 번째는 채무자 갈등 이전 등기를 대위해주면서 채권자 갈등 예를 들어서 뭐 가압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 갈등이 가압류하고 채무자 갈등이 이전 등기를 같이 동시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요.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각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집은 누가 사고? 채무자가 사고 신청은 채권자가 했죠. 그럼 신청한 사람하고 집 산 사람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대신에 등기완료 통지서만 각호 신청인 따로따로 주더라.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 채권이 되게 그림이니 요 그림 가지고서 본인이 좀 말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요건 가지고 만드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차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도 포함한다. 채권자의 경우는 다 가능하니까 불문하니까 맞는 말이 되고 두 번째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 일반 금전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에 의한 의에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 맞고요. 세 번째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맞았네요. 네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동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이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표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등기별로 통지하더라고 하니까 5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16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안 내니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전자신청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가능하니까 일반 애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1번 답이고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한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은 등기관에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한 이상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리권이 없는 자 등기에도 효과는 실체와 맞으면 유효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우에는 사무소 수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이 법무사 변호사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등기 안 해도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사무원 한 명을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에 80년도부터 인정해준 규정으로서 허용하고요. 두 당 한 명씩이에요. 변호사 한 명당 사무원 한 명씩 허가받은 사무원만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할 자격을 인정합니다. 맞고 5번이 등기 신청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 대리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 사실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맞았고요. 18번의 경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19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적으로 기록 또는 저장한 때 접수로 보니까 맞고요. 두 번째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다. 맞았네요. 다음에 세 번째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느냐. 전국 어디나 제한은 없습니다. 네 번째,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맞고, 5번이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법무사에게 맡긴 자는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등록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등록한 분 계세요? 등기소 와서 했어요? 전자신청한다고 등록했어요? 하신 분이 계시고 대부분 안 했죠? 그럼 여러분 집합할 때 법무사에게 맡긴 법무사만 등록돼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네, 넘어가서 20번은 풀어보시고 같이 겹치니까 21번 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아닌 것은 1번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 매수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권리자죠? 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환매등기는 입장이 뒤집어지니까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맞고 저당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저당권자도 등기 의무자 저당권의 권리질권 등기에 있어서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 맞네요.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승역지 소유자도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신탁 등기에 있어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이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5번이 쉬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22번, 23번 생략하고요. 24번 볼게요. 24번.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 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환매 기간을 적어라.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환매 등기는 두 개만 적으면 돼요. 최초 매매 대금하고 비용만, 기간은 임의적입니다. 빠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는 근저당권 설정 계획이란 뜻,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이자를 적어라. 이자는 등기결산이 아닙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틀린 말이고. 3번은 임차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 등기,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이죠, 차임. 틀린 말이고요. 넘어가서 소유권 보증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소유권 보증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 연호를 기록하지 않아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대위원인 적어라. 맞는 말은 5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고요. 네, 25번은 풀어보시고, 26번 등기원인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등기원인 정보에 표시된 다수 필지 중 일부 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 등의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일부 지분만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저는 토지가 5번 땅, 6번 땅두 필지를 같이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두 개가 나왔어요, 필지가. 이해가죠? 그럴 때 계약서에 지금 토지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에 두 개를 동시 신청해야지 다 받아주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느냐예요. 따로따로 신청해도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따로 가든 동시 가든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필지 중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고, 오케이? 지분만 등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원인 정보란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맞고. 세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에 있는 판결, 확정 판결서 정보원이 등기원인 정보가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확정 판결이라고 칭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판결 받은 경우 무조건 판결문 자체가 등기원인 정보가 되니까 주의하시고. 네 번째, 검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 신청 정보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 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마지막과 일치한대요? 동일성 인정해주겠대요? 네, 그러면 해도 무방하다. 맞고. 등기 원인 정보는 구체적 등기 절차에 따라 다름으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매 계약일 때는 뭐가 되고, 매매 계약이 원인일 때는 매매 계약서, 교환일 경우는 교환 계약서, 증여는 증여 계약서, 공인물 분할할 때는 공인물 분할 계약서, 수용일 때는 협의서나 재결서 등등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하나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에서 27번을 볼게요. 계약서 등의 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계약은 어떤 계약? 모든 계약 다 대상이다. 1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세 번째, 국토이용관리법. 이거 옛날 문제인데, 지금은 국토위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죠. 잘못, 이거 옛날 말입니다.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받았으면 검인이 면제가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 판결도 검인 받으라 그랬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자체는 면제니까 맞고, 틀린 것은 4번 판결도 검인 받아야 합니다. 28번은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29번. 갑이 토지거래 허가를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매도하고도 파는 거니까 잔금을 지급한 날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맞고, 두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허가구역에서 중간생활 등기는 무효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갑을 병 합의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 금지 규정이지만 한 경우에는 유효 개정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행 규정 중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금지 규정이지만 한 경우에 유효하되 처벌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생략하고 31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표 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표 정보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본인 이름을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아까 방법이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있었죠. 직접 출석이 있었고 대리인 확인 서면이 있었고 공증받은 부분 가져가면 가름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확인조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요거는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는 것이니까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소유권 모조 등기나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표 정보 언제 낼까요? 내는 경우는 두 가지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강의할 때 106페이지 가시면 그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니까. 등기 신청할 때 등기표 정보를 내는 경우는 그 출처는 거 있죠? 7번에 언제하고 언제?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왜 마지막 가서 안 나와요? 한정한다. 한정한다는 얘기 더 이상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만 가져오래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는 겁니다. 그럼 공동이 아니면 낼까요? 안 내겠죠? 그럼 단독 신청 제출할 필요 없고 촉탁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래요? 그럼 반대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게 이렇게 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외울 건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는 게 언제만 내랍니까?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내게 돼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소유권 보조 등기나 상속은 단독 공동, 소유권 보조 등기는 단독, 상속도 단독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2번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 촉탁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표 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이를 재교부 받을 수는 없다. 재교부란 말은 일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교부해 주면 좋겠죠. 잃어버린 경우 집을 두번 팔아먹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네. 근데 두번 팔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지하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5번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등기 권리자의 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등기 의무자 등기표 정보가 필요하다. 틀렸네요. 판결에 의해서 언제만 내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라고. 권리자 낼 필요 없으니까 5번은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내는 것만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언제만 내래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때만 내는 것이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32번. 31번 대신에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32번 넘어간 게 아니라 예, 맞아 봐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표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의 제공으로 등기별 정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밖에 있어요. 거꾸로. 바뀌어 있다고. 등기별 정보의 제공으로 등기별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밖에 있어야 돼요. 옛날에 뭘 줬어요? 등기필증을 주고 지금 등기필 정보를 주니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필증이 대신할 수 있다. 이 정확한 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 이해갔죠? 네. 두 번째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유증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유증은 공동 신청할 등기입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증은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등기표 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본등기 할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될까? 이게 등기표 정보 문제 나오게 되면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 답이 나오니까 요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소유권을 가등기한 경우에 얘는 소유권자고 을이 가등기권자일 경우에 소유권자 등기표 정보 있어요? 있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등기도 등기표 정보 있나요? 예, 네, 다 있는데 정보는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가등기권자가 그럼 얘가 본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정보 누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의무자가 내니까 본등기할 때는 소유권의 정보 요게 필요한 게 필요한 정보지 요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본등기할 때는 그럼 가등기 정보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거 오케이. 가등기를 말소한다거나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게 가등기 정보고 본등기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의무자. 이때는 이 가등기표 정보인 거지 본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등기표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 정보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이건 앞에 빠진 말이 소유권 이외란 말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부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고 둘다 내는 거 무조건. 근데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정보만 내면 인감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정보를 멸실한 경우 인감을 대신 내게 돼 있으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를 의미하는 거지 전부 다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있든 없든 다 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란 말 적어는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기표 정보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등기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1순위로 예, 소유자로 가정을 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 을구 1순위 A라는 자에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나요? 나오죠? 그럼 A가 가진 등기필 정보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등기필 정보가 있고, 오케이?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나 저당권을 팔아먹게 되면, 1의 부기 1호로 B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전 등기도 등기필 정보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럼 갑이 가진 건 어떤 권리 가진 것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 오케이? 을이 저 B가 가지고 저당권 이전 등기필 정보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말 보지 말고 소유권으로 보자고. 집을 졌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했죠? 등기필 정보 줘요. 안 주면 집 팔아먹는데 몰래라고 안 준다 그래. 자, 여러분이 집을 짓고 보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 끝났죠? 등기필 정보. 당연히 줘야 집 팔아먹을 쓰지. 안 주면 어떻게 쓰라고. 정보 나왔네요. 여러분이 받은 건 소유권, 보존 등기 필증이 있고, 오케이? 제그 집을 제가 샀어요. 그럼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럼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필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 저는 이전 등기. 누가 주인이에요, 이 집은? 제가 주인이잖아요. 이 집을 팔아먹을 때 내가 낼 등기 필증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거를 말 바꿔놓은 게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했죠? A가 가진 건 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가 있고, B에게 저당권 팔아먹은 경우 저당권 이전 등기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현재 저당권자가 B니까, 갑하고 B하고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등기 의무자? B가 등기 의무자니까 B에게 있는 등기필증은 저당권 이전 등기필증, 설정 등기필증.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갔어요?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니까, 등기필 정보는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 나와요. 모든 권리. 다 주기 때문에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는데,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되는 후에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이전 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전 받은 것을 내야 되니까. 5번도 맞는 말이고 틀린 건 2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유증은 단독 공동. 공동이죠? 그래서.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공동이라고 본 적이 있어요? 109페이지에서 맨 밑에 등기필 정보를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서 제출할 필요 없는 상속, 승소한 권리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상속인 공동입니다. 유증 공동입니다. 내야 되고, 승소한 등기의무자 내야 됩니다. 다 옛날에 줄쳐드린 게 있을 텐데. 죄송해요. 해드린 죄밖에 없어요, 저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이 2번이 답이 된 겁니다. 넘어가서 33번, 34번은 생략할게요. 34번 안 봐도 될것 같고, 35번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안 봐도 될것 같고,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한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국가 등에 대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맞고요. 두 번째,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도 등기관이 부여한다. 맞고.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다. 틀린 말이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누가 부여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라고서 예전에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있었느냐?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페이지가 113페이지 가시면 요약집 맨 밑에 그 등록번호 부여기한 표에 있습니다. 주로 답이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더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계를 겁니다. 그거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개 불 들어와 있지 않아요? 고개 특이하니까. 대부분 등기관이 많이 부여하는데 걘 등기관이 아니어서 주로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누가 부여하더라?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중요하다고 체크 다 해드렸는데.
이건 안 봐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보면 돼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아닌가? 많이 남았어요? 81일 넘게 남지 않았어요? 80? 80 남았어요? 어이, 그러면은 옛날에 하느님은 6일 만에 세상을 만들고 하루 쉬었으니까 세상 몇 번을 더 만들어, 앞으로. 그러니까 따지고 있다면 하룻밤에 뭐 천리, 뭐 만리장 산다 그러니까 아직 할게 많아요, 시간이니까. 이제 앞으로 하시면 돼. 안한 거에 대한 대가니까 본인이 빨리 느끼셔야 돼. 아, 내가 안 해서 그랬구나. 앞으로 보면 되니까 힘내세요. 그렇게 봐도 안 나오는 과목도 있는데, 뭐. 열심히 본다고 어제 민법인 학교는 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날 배운 거 그날 소화시킨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자꾸 눈에 익혀놔야지. 시험장 가도 생각이 나지. 들은 거는 절대 기억이 안 남아요. 들을 때, 아, 맞다, 맞다, 이러고 갔지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배운 건가? 아까 문제 풀어본 거또 나왔지만, 이게 언제 풀어봤지? 그러면서. 오늘 풀어본 문제도 기억이 안 나니까, 눈에 안 보면은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자꾸 보세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요약점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3번 잘못된 말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죠?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서 하세요. 지금 와서 그만두면은 창피하잖아. 한다고 온갖 동네 소문 다 내놓고서 지금 와서 그만뒀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 가니 못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이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맞고요. 5번 외국인의 등록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한다고 바뀌었는데 원래는 작년까지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113페이지 보니까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란 말이 있다가 외국인 관세장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 바뀐 것뿐이니까 출입국 관리 쪽에서 보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주로 답을 만들게 되면 얘가 특이한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누가 부여한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138페이지에 그 37번은 생략하고 38번을 볼게요. 38번도 이것도 볼 필요 있을래나? 38번도 보지 마세요. 왜? 여기 따라갈 순 없어, 이 문제는. 아예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근데 39번, 8번 안 받아주는 37번 풀어보셔야 돼요. 네, 시간 관계상 다 풀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 하나씩. 39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 일부일 때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일필지 일부에 사용 수익하는 권리 들어올 수 있을 때 도면 첨부해라.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 정보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 증서의 경우 제3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아까 인감 배울 당시에 114페이지에서 한번 가보자고요. 114페이지의 경우에 인감을 내는 경우가 위에 의무자로 내는 경우가 세개 있었지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고 가등기도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만 인감을 가져와라.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하필 등기할 때 소유자 인감이 있었고 분필 등기할 때 유인권자 인감이 있었고 상속 등기 혈유 분할할 때 상속인 전원이 있었고 제3자 허가 등기 승낙해서 기타가 4개가 있었는데 밑에 차이점이 하얀 칸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 정보가 공정 증서의 경우는 인감 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찾았나요? 그럼 기타의 경우 4가지만은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돼요. 찾았어요? 그럼 하필 등기할 때, 분필 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때,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 요 4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의무자로 내는 경우 1번, 2번, 3번 세 가지 공증받아도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지금의 경우 제3자 허가동의서 제출할 경우에 공정증서 인감 또 내야 돼요? 면제가 돼요? 제3자 허가서 제출하는 경우에 공증받으면 인감을 면제해줘요? 또 내야 돼요? 면제해주죠? 다시 문제 들어와서. 등기 신청 정보가 제3자 동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공정증서의 경우 인감 또 내야 돼요?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2번 틀린 말이에요. 말뜻 이해갔어요? 그리고 네 가지만큼만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제3자 허가서 제출하는 경우 공증받았지요? 그럼 임금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2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멸실등기를 할수 있다. 맞는 말인데 그 이유는 멸실등기할 때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부가 있을 때도 멸실등기하게 되겠어요.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가 떨어지는 경우, 이때는 건물이 없는 경우는 대장이 없다 보니까 대장 내는 게 아니라 건물의 부존재 증명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도면은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원칙은 도면은 무조건 전자문서로 내게 되어 있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또 자연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면을 내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전자신청할 수 없으니까 전자신청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인도 두 가지 자연인이 있는 거예요. 등록한 자연인이 있고 사용자 등록 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전자신청 못하니까 일단 서면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인하고 법인 아닌 사단을 제외한 나머진 전부 다 서면은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두 명만 전자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가 있다는 단서가 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 등본이나 임야대장 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등본, 기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대장 첨부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대장은 별이 몇 개라고 배웠나요? 네 개라고 배워서 11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그건 외우시라 그랬어요. 대장 첨부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더라. 보전, 이전, 변경, 멸실. 뭐라고요? 보전, 이전, 변경, 멸실. 네 가지 대장 첨부하니까 보존등기를 대장 가져와라. 맞았나요? 맞았죠? 그래서 그거 외워야 돼요. 외울 거는 대장 언제 만든다고요? 보전, 이전, 변경, 멸실이니까 지금 5번 점은 소유권 보존등기 할때다 줄여 대장 가져와라. 맞았나요? 맞고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40번은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41번 겹치는 문제니까 42번을 갈게요. 42번.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 증명이 아닌 것은 1번. 이거 아까 나왔던 것 똑같은 문제인데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 내야 돼요? 되고. 두 번째,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 인감 증명. 아까 멸실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 신청할 등기 제출할 필요 없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원칙은 소유권 이외에는 정보가 내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가 없으면 인감을 대신 내라. 그러면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 대신에 확인 정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인감 증명 맞았나요? 맞고.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제3자의 인감 증명서 가져와라. 맞고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증명 가져와라. 맞았네요. 그 다음에
43번은 생략하고 44번 등기 신청 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1번이 혈유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 시 공동증서가 아닌 분할대비서에 나리는 상속일 전원의 인감증명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만약 공동증서라면 안 냅니다. 두 번째, 등기필 정보 멸실 시 등기 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자의 인감 제출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랍니다. 정보 있대요? 없대요? 네? 있대요? 없대요? 없죠?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리인 확인서면은 가름하는 거니까. 그럼 정보 못 갖고 와서 인감 대신 내야겠네요? 인감 내야 된다? 맞고. 네, 1번 전세권이 불법하게 말소되어 말소복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 인감 내야 되나요? 또 그린 거예요. 그림 돼요. 또 1순위래. 이 집에 1순위에 소유권이 있는데 이 집에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대요. 다시 회복해야겠네요. 회복하게 되면 누가 전세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세권자죠? 그럼 얘가 등기 권리자. 이 집의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소유권자 인감 내야겠죠. 소유권자 의무자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전세금 증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인감. 증액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가 될까? 전세권자. 어휴, 기억하고 계시네. 여기 다시 보자고요. 헷갈리니까.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우리 저당권자가 있더라.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고서 저당권을 처음 설정할 때가 있고 저당권을 말소할 때가 있는데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그럼 반대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둘이 반대 관계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까지 알면은 이건 이제 말을 풀면 돼요. 권리자라는 얘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요? 빠져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더하기로 하시면 되고 말소된 게는 지워버리고 없어지니까 빼기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채권을 증액을 하게 되면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더하기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권리자 감액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의무자로 가는 빠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또 요 말 바꿔서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 증액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은 전세권자가 권리자 그럼 집주인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증액이래요 감액이래요? 증액이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집주인인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인감 내야 안 내요? 내야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된 거니까. 다시 여기 보세요. 예, 보면 이것만 잡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응용을 못해서 그래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저당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죠? 권리자라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로 가니까 취득하는 자니까 권리자. 말소는 없어지니까 빼기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을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입장이죠? 네.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 얘가 권리자라는 얘기는 반대로 설정자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니까. 이 풀고 들어가는 계속. 감액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그럼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더하기 입장인 전세권자가 권리자 반대로 증액의 전세권 설정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소유권자 의무자가 민감 내야죠.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외워서 될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로 이해하셔야 돼. 존속기간 연장하더라. 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면 전세권자가 권리자 기간 단축은 전세권자가 의무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증액감에 기간 연장 단축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더하기 빼기로 빨리 이해하셔야 돼. 그래 답이 빨리 떨어지지 그냥 한참 봤다가는 순간 헷갈려요. 전세금 증액은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죠? 오케이? 근데 순간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 하면 전세금을 누가 올리지? 집 주인이 올리는데 집주 설정자네 설정자 권리자가 되겠네. 이랬다는 내년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니까. 헷갈렸죠? 전세금을 누가 올려요? 주변에선. 집 주인이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 착각하기를 전세금은 집 주인이 올리니까 집 주인이 권리자겠지? 이랬다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감 내야 될 것이고. 5번에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전세권자 인감은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 소유권자인가요? 아니죠. 인감 원칙이 안 내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5번 생략하고 46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부에 기록한다. 저당권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저당권은 경매되는 권리가 어떤 권리냐고 문제인데, 소유권을 경매에 실행하나요? 항상 그래야 돼. 말을 안 하니까. 일생 소유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는 어떤 걸로 경매 붙인 거예요? 소유권이죠? 그럼 이 순위에 여기에 경매 개시가 떨어지니까, 경매 개시 등기는 갑부로 가더라, 을부로 가더라? 갑부로 가겠죠? 소유권이 팔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정보 안 맞은 거 맞고요. 네 번째, 등기관은 등기 신청의 흠결을 다음 날까지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보정은 언제까지 하시랍니까?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등기 실행해 주니까 맞고요. 5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가등기도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여기. 소유권자 등기표 정보 있어요? 가등기도 정보 있어요? 각각 가지고 있다가 본등기할 때 소유권 정보를 내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정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정보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8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에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증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보증등기하는 판결은 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어떤 판결로 다 가능해요.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불문하고 다 가능하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 토지에 관한 소재, 지번,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낼 필요 없습니다. 아까 토지나 건물이 바뀌는 경우는 소유권자 1개월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50만 원 과태료 했다고 배웠습니다. 토지는 왜 과태료 부과 안 할까? 토지는 지적법 배울 때 소관청이 등기 촉탁을 해줘요. 그냥 지체 없이. 누가 한다고요? 소관청이 촉탁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 안 하더라도 일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러 온 자에게 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수수료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은 수수료 받아요. 토지도 면제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지분은 반드시 적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4번이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내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로 보증등기하기 위해서는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잠깐 놔두시고 5번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네요. 사무원을 보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틀렸고 4번이 맞는 말인데, 지금 갑의 을의 공유부동산에 있는데 지분이 표시가 있대요, 없대요? 지분 표시가 없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공유부동산인데 서로 지분이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지분이 등기 안돼 있다는 얘기는 지분은 같다라고서 추정에 들어갔지요? 그럼 지분은 2분의 1씩 있다고 추정해 주겠네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등기할 때는 갑의 지분이 얼마로 등기했대요? 3분의 2로. 을의 지분은 3분의 1로 등기했지요? 그럼 갑은 지분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여기 지분이 줄었죠? 늘은 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입장. 줄은 자가 등기 의무자. 그 인감을 누가 내야 돼요? 의무자가 내니까 얘가 인감을 내는 거지. 얘는 인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은 인감용 제출할 필요 없고, 누가 내야 돼요? 지분이 감소한 의무자, 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만만한 문제 아니었었어요. 여러 번 기출 문제인데 이게 이 문제 많이들 날라갔죠. 뭔 말인지 몰라서. 자, 지분이 지금 원칙은 어떻게 추정이 들어갔어요? 같다고 추정이 들어갔죠. 지분하고 다르게 등기했잖아요. 다르게 등기한 게 증가한 자가 감소한 자가 있더라. 증가한 자 취득한 자인가요? 그럼 권리자 입장. 감소한 자는 의무자. 그럼 인감은 누가 내라고 배웠어요? 의무자. 그럼 얘가 인감을 내는 거지. 얘는 낼 필요가 없으니 갑은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은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저 4번이 정답이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0번 보겠습니다. 몇 개만 더 부를게요. 50번. 다음 중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는 각하입니다. 두 번째,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각하. 그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3번은 실행할 등기고, 4번이 신청 정보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 그다음에 5번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쉬웠던 문제고. 그 다음에 51번은 풀어보시고 52번 갈게요. 등기 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등기 기업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에게 본등기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각하당합니다. 못하게 되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 말소 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권리가 저 등기가 싹 없어지고 다 지워지는데 보존할 청구권이 없어서 가등기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저당권은 수반성이 있다 보니까 분리 처분하지 못하니까 각하. 1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지분만 보존등기 할수 없으니까 각하당함으로 넷다 각하입니다. 다 각하 사유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번. 등기법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인데, 등기 못하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기업권이 등기 원인의 소멸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 경우, 아까 약정은 무조건 다 부기 등기, 기업권은 실행할 수 있는 등기고요. 니은번이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등기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넘는 것들은 몇년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나요? 5년 범위 내죠. 니은번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니은번 저 답이 되고, 그럼 답 나왔겠네. 니은 들어가면 답인데 2번의 답이겠네 그냥. 그다음에 디귿번,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된 등기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전 등기할 수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 등기는 각하. 처분제한 등기 가등기, 처분제한 압류 가압류 가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도 이 중에 사용수익 권리할 수 없으니까 각하당함으로 각하는 4개가 각합니다. 기업권하고 디귿번을 제외한 니은, 리을, 미음, 비읍번 4개가 각하예요. 그 다음에 55번은 풀어보시고 56번 보겠습니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 등기도 할수 있다. 상속 등기는 전원이 전원명의로 간다거나 1인이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해도 지음받는 길할수 없으니까 1번은 탈락이고, 2번의 경우는 하차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수 없다. 하천 등기 못하는 거몇개 있다고 배웠나요? 네개 있다고 배웠죠? 하천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도 풀어봤어요. 지지난주에. 자, 하천 등기 못하는 몇개 있다고요? 네개 등기 못합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80페이지 가보면은 줄까지 쳐놨어요, 거기. 80페이지 가시니까 등기하는 물건에 하천을 목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4개 빼고 등기는 다 가능합니다라고 80페이지에서 하고 들어온 게 있는데 너무 잘 잊어먹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56번에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3번은 맞는 말이네요. 복도, 계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저는 집안 사고 계단만 삽니다. 통행료 받아야지. 말이 안 되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이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에 의한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가 없죠. 등기할 권리가 아니고. 5번이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으니까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하나는 57번, 이건 안 봐도 될것 같고,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기를 완료한 후그 뜻을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 지적소관청, 건물의 건축물대장, 지적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물어봤는데, 등기가 끝난 경우에 등기부를 통지는 122페이지인가 가시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22페이지 가니까 맨 꼭대기에 한 121페이지부터 봐야겠네. 맨 밑에 121페이지에 요약집에서 등기관이 다음에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는 지적공부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통지할 수 있는 등기가 다 소유권에 대해서 보전, 이전, 소유권의 변경, 경정, 소유권의 말소, 말수회복,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앞서 배울 때 소유권은 어디를 먼저 고치라고 배웠어요?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정리하십시오. 그럼 등기가 끝나면은 등기소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다고. 통지 내용대로 대장 정리하면 소유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소유권이 안 바뀌면 통지할 필요 없으니까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었나요? 통지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압류했다고 주인 바뀐 거 아니에요. 통지하지 않는 겁니다. 통지는 그 소유권의 변경이 생긴 경우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게 답이에요. 답은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주인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으면 답이 1번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소유권 말소 다 통지가 들어갑니다. 거기 내용이니까 신나게 문제 풀어봐야 우리 유학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만 보시면은 다 풀어요, 문제. 안 봐서 그런 거니까 보시고 복습 좀 하시면서 한번 다 찾아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알면서 잡아가는 거니까
안 보고 답이 안 나와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뭐 문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푸는 거에 대해서는 풀어보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